바늘 안에 순금의 금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외음부를 포함한 이제 대음순부터 소음순 주변, 음액 주변, 그다음에 해음부 질 입구에서부터 안쪽까지 골고루 금실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넣다 빼면은 금실만 피하 조직에 고정돼서 남게 됩니다. 10분에서 15분이면은 이제 시술이 끝나는 거죠. 일상생활은 물론 바로 가능은 한데 성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바로 이제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산뜻 의사 원영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초창기 여성들의 성관 문제, 또 질 건조 문제로 금실에 대해서 유튜브로 찍은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전에 찍은 것도 있고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업데이트 내용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금실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순금이에요. 순금이 몸에 들어가도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몸에서 많은 좋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몸에 수술 재료를 넣을 때 식약처에 허가가 없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금실은 식약처에서도 몸 안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금실 시술한 지가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금실을 넣어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또 금이라는 것을 몸에 어떻게 넣지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리프팅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얼굴에 바늘을 넣으면은 그 리프팅 그 뺐을 때 리프팅실이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바늘 안에 순금에 금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외음부를 포함한 이제 대음순부터 소음순 주변, 음액 주변, 그다음에 해음부 질 입구에서부터 안쪽까지 골고루 금실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넣다 빼면은 금실만 피하 조직에 고정돼서 남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최소한 70개 이상은 넣어야 된다. 적게는 70개에서 많게는 100개 정도를 이제 권하고 있고요. 시술 시간은 바늘을 넣다 빼면 바로 금실이 피하에 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10분에서 15분이면은 이제 시술이 끝나는 거죠. 일상생활은 물론 바로 가능은 한데 성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바로 이제 가능하죠. 폐경기 여성들이 좀 많아요. 폐경이 되면서 질이 건조해지는 거죠. 폐경이라는 거는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골반에서의 혈액순환, 특히 질과 외음부의 혈액순환이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제 눈바닥 갈라지듯이 건조증이 생기는 거죠. 일단 건조증이 생기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성관계 할 때 상당히 많이 아파요. 그리고 분비물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상처가 나기가 쉽고 성감도 예전보단 못해지죠. 예전에는 그래도 관계를 하면은 성감이 고조가 되고 오르가즘도 느끼고 했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감소하게 되다 보니까는 그런 이유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많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질의 탄력, 질 자체가 너무 이완이 돼 있고 탄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성관계 할 때 성감이 떨어지겠죠. 물론 질 이완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드림코어라는 걸 이용해서 수술을 하셔도 되고 간단한 질 성형 수술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질이 이완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나 질벽 자체가 탄력이 떨어져 있고 건조하다 그러면은 이 금실을 넣었을 때 탄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금실을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난 폐경도 아니다, 아직은 젊은 여성인데 오르가즘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느꼈었는데 못 느끼는 분들도 있고 애초에 잘 못 느끼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런 이유는 다양해요.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성감을 조금씩 올리면서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나는 충분히 남편과 교감도 하고 전이 과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감을 전혀 못 느낀다,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금실 시술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은 혈류량을 초음파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도플러라는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금실 시술하기 전에는 혈액량이 파고라오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게 낮았죠. 금실을 시술하고 나서는 혈액량이 유입이 증가되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파형도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성들도 남성이랑 똑같이 발기하는 구조가 있어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의 성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음액이잖아요. 음액의 안쪽에는 해면체라는 구조가 있어요. 해면체의 특징은
피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커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르가즘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G스팟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C스팟도 있고 방광하고 요도 밑에 그 존재하게 되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음액은 요만하지만 안으로는 해면체가 크게 있는데 그 해면체로 혈액량이 유입이 안 되면은 발기관이랑 똑같이 남성 같은 경우도 발기가 돼야 이제 그다음부터 성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해면체에 혈액이 충분히 유입이 돼서 G스팟과 C스팟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금실이라는 게 상당한 열 전도체예요. 고주파라는 장비는 뭐냐면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열을 만드는 장비예요. 열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면은 부작용이 생기고 이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겉에서는 이제 한 40도가 좀 넘는 그런 열을 만들고 안에는 이제 신부열이라고 한 60도까지 열이 올라가게끔 만든 장치거든요. 고주파 장비를 사용을 하면은 금실에 열이 전달이 돼서 쫙 퍼지는 거죠. 질 안쪽 그다음에 외음부 모두가 고주파를 만나면은 열 전도체가 되면 더 훈훈해지고 더 혈액순환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건조증에는 물론 여러 가지 약들도 있어요. 우선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호르몬제는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드시는 게 좋아요. 호르몬제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질의 건조증을 막아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게 있어요. 질 입구, 그 다음에 외음부에 골고루 이렇게 자기 전에 발라주면은 섬유화세포 배양을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질벽을 좀 더 두껍게 해주면서 좀 촉촉하게 해주는 거죠. 금실은요, 한번 하면은 이게 녹는 게 아니잖아요. 금이 녹지 않잖아요.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깨는 것도 없고, 절개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금실 자체가 피하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실수를 하면은 평생 간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좀 많은 효과를 원하시면은 추가로 금실을 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럼요. 어떤 실리콘을 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볼륨을 막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산하는 과정에서 전혀 방해되는 요소가 없다. 근데 흔하진 않죠. 되게 출산 전에 여성들이 금실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방해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환자분들 치료한 경험을 보면은 정말 성감을 막 전혀 한 번도 못 느낀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도망 다니거든요.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되고 아내분은 아내분대로 내가 진짜 아파서 힘든 건데 왜 나를 못 알아주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불화가 생기고 이 질 건조증은 꼭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이제 상담을 잘 받으시고 더 이상 통증 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마시고 제가 이 금실을 하면 부부금실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금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